우리가 결혼할 사람의 척도를 볼 때, 뭐를 유심히 봐야 되느냐? 내 사상과 맞는 사람이냐?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. 내 분수를 알고, 저 사람이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더 발전을 하는 사람이라면,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, 니도 공부를 하면 같이 발전하는 사람이려고 노력을 할 때, 이때 절대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저 사람은 앞으로 지금 뭔가를 더 노력을 할 사람인데 나는 가가지고 안주하고 있었다. 이거는 무조건 헤어집니다. 내가 지금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,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? 이거 결정 안 한다고 해갖고 내한테 인연이 없느냐? 인연은 많습니다. 네가 여기서 결정 안 하면 다음 인연을 보내줄 것이고,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나쁜 거라도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 거를 안 줍니다. 끝납니다, 그거로. 근데 내가 결정을 안 했다면 다음 거는 항상 기다립니다. 내 인연은 항상 옵니다. 업의 고리에 걸린 그 주파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아니라고 사람 없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조건을 바르게 보고 상대 조건을 봐서 결정을 하십시오. 그러면 아주 좋은 상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돈 같은 거, 직위 같은 거는 조건 보지 마십시오. 그리고 그 사람을 보라 이거죠. 사람을 대해야지 조건이 나옵니다. 그리고 껍데기를 보고 직위를 보고 돈을 보고 이제 뭐 공장 크기를 보고 이거 봤다 무조건 니는 면접 잘못 본 겁니다. 조금 있으면 갑니다. 그 피눈물 쏟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상대를 고르지 말고 사람을 보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고 또한 가지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중에는 나도 같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네가 처지면 너는 날아갑니다.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중단했다. 이거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. 이 원망도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십시오. 미련 팔지 말고. 이 사람이 더 좋아지니까 더 탐나겠지. 여기 앉아갖고 이것만 탐냅니다. 니는 눈물로 평생을 살아야 돼.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. 내가 같이 올라가든지, 따라 올라가십시오.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추었다면 이거는 미련 없이 보내고 내 조건에 맞는 걸 찾으십시오. 끼리끼리 맞아야 삽니다. 안 맞으면 못 살아. 그러게 전부 다 방목이 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된 만남은 무조건 갈라집니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. 안 그러면 안 갈라질라 하면 영 바보로 살고 두드리 맞든지 바람을 피든지 막 그래도 막축 잡고 막딱 매달리가 살든지 그둘 중에 하나면 아니 그건 짐승이지 뭐 우리는 웃음에 살아야 사는 겁니다. 웃음에서 사는 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속은 속은 말이 잘 통해야 돼. 속은 속은 말이 잘 통해야 돼.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말만 잘 통하면 부부끼리 잘 통하면 그거는 무조건 경쟁은 무시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잘 돼. 필요한 게다 들어와. 이게 지금 잘못돼 갖고 있는 부부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이걸 잘 맞출까? 이거부터 정립을 하십시오. 대화를 지금 어떻게 하면 조문을 해갖고 내가 조금 참더라도 내가 조금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 안 가는 거더라도 상대한테 맞춰갖고 잘 만들어갖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가 삶은 지금 윤택해지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.